자, 여기 불 들어오나 봐보세요. 여기서 선이 까졌나 봐요. 내려오셔야 돼. 휴지가 계속 나가가지고 휴지 빼고 전구 퇴사기 꽂아가지고 일단 자리 어디가 쇼트가 나는지 이렇게 지금 찾았는데 요부기더라고요. 그 밑에 전구에 불이 들어온다는 거는 쇼트가 됐다는 거니까 불이 안 들어오면 정상이에요. 근데 불이 들어와 버리면 쇼트가 된 거예요. 지금 여기 어딘가 싶은데 다 여기 있네. 지금 요 딱 걸렸어요. 아주 뭐 요 노란 선이야. 요 노란 선이 하나가 지금 차체에 까져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. 이게 진동이 워낙 심하네. 지금 진동이 심해서 배선이 안 까질 수가 없네. 키를 잠깐 돌리고 키를 온 시키고 자 지금 현재도 불이 들어와 있어요. 현재도 불이 들어와있네. 그럼 이게 말 이거 말고도 좀 다른 데가 또 꺼져 있다는 건데 이거 말고 또 꺼져 있다는 거예요. 다른 데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건가? 어 여기도 하나 꺼져 있네. 녹색 선 아직까지 들어와있는데 이 두 개도 아니라는 얘기고 다른 데가 또 있다는 건데 깜빡거리네. 금방이야? 응. 자 꺼졌어. 꺼졌어요? 응. 깜빡깜빡. 꺼졌어. 꺼졌어? 응. 다시요. 지금이야. 꺼졌어. 나왔다 돌았다 하면은 말씀해 주세요. 깜빡 꺼졌어. 깜빡 켜진 거야. 자 배선을 저 앞에 이 라제다 밑으로도 가 있는 걸 싹 걷어냈는데 여기 까진 게 보입니다. 이게 이제 이 부분 파란 선의 흰 줄. 하는 선은 흰 줄인데 여기 어디냐면 여기 나제다 밑에 나제다 밑에 여기 대인 거기서 되었었나봐요.
보니까 지금 슈즈가 나간 선이 파란 선에 흰 선이 맞아요. 근데 요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여기도 그렇고 지금 뭐 여기 대이는 거 뭐 아유 여기도 대이고 뭐 엔진이 진동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다른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다른 데는 괜찮은 것 같고 요것만 테이핑해서 꽂아보겠습니다. 다시 아 빼기도 되게 힘드네. 아휴 페라볼라가 죽는 줄 알았네.